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플래시디엄 도서관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지금 통계적으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덱이 하나가 있거든요. 녹서스 리롤 덱인데 다리우스랑 카타리나를 메인으로 쓰는 덱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3슈리마를 섞어주는 조합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계적으로 가장 성적이 좋기 때문에. 판도라 먹어주고 오, 3 녹서스 됐네요. 좋아요. 일단은 스웨인한테 아이템을 주고 좀 빌드업을 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보건정손을 만들어줄 건데 이것도 그냥 스웨인한테 넘겨주고 얘로 빌드업 할게요. 얘는 한번 가릴 생각하고 탱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 이렐리아를 앞라인에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시너지적으로는 말자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마법사가 일단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이게 녹서스 조합이 시너지 자체가 제가 전투에서 이기는 상대 한 마리마다 이제 제가 10%씩 더 세지거든요. 최대 70%. 왜냐면은 8명 중에 나 빼면은 7명이니까 최대 70%까지 세지는데 지금 초반에 이렇게 연승해서 이거 정복 스택 하나씩 쌓아놓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스웨인 하나 안 뜨나? 스웨인 좀 갈라주고 싶은데 한번 질 생각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거는 다리우스 줄 거고 이거는 카타리나 줄 거고 연운을 찾읍시다. 일단 이 템은 다리우스 템이거든요. 거결 피바라기. 카타리나는 보건정손 주고 울리도록 하고 일단 요렇게 갈게요. 어차피 뭐 지금 어차피 1등 여기 연승 중인 1등이잖아요 여기 어차피 못 이겼거든요. 이자도 받으면서 덱 갈아타는 완품 아이템이나 하나 먹자. 그냥 그러면 완품 아이템이 지크로 나왔네. 지크 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성배로 카타리나랑 다리우스 이렇게 지크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안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야소한테 이거 주고 빌드업 하다가 일단 40스택 뭐 1, 2, 3등만 이기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녹서스 효과 복원 아지르 갈까? 완품 아이템 굴려서 언제 괜찮은 거 찾냐? 복원 아지르 갈게요. 그냥 자, 이거 카타리나 그러면은 이온 주고 카타리나 템은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보건정손에다가 이온 카타리나 템은 일단 끝났고 장갑도 다시 굴려야겠다. 이거 아지르 템부터 끝내고 요런 느낌으로 이제 조합은 맞추시면 되거든요. 카타리나 그래도 지금 풀템 들어가가지고 좀 세졌을 거예요. 여기서 7레벨에서 리롤을 조금 칠까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결국에는 8레벨 조합이라서 아니 근데 7레벨에 3코 2성을 붙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피가 60밖에 없네. 그냥 이거 먹고 완품 아이템 굴립시다. 그냥 별로 땡기는 게 없네요 여기서. 일단은 육녹서스 이걸로 받아주고 야 그러면은 이거 8레벨에 나서스를 쓸 건데 이게 아트록스가 나와버렸네. 일단 제가 지금 많이 약해요. 3코 2성이 없어가지고 이거 다리우스랑 저 누구야 카타리나 2성만 띄우고 8레벨 갑시다. 7레벨에서 일단 좀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성이 너무 많네요.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만 합시다. 얼추 다 붙었죠 이 정도면은. 이제 8레벨 가가지고 리롤 칠게요. 이거 리롤이 근데 되게 좋았어요. 방금 리롤 되게 깔끔하게 잘 떴죠 리롤. 블루 같은 경우는 뭐 카시오페아 주고 써도 되는데 뭐 인제 와서 1코짜리 카시오페아한테 아이템을 줄 필요는 없고 이거 적당한 템 있으면 굴려가지고 다리우스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씨 이래도 줘?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약하냐. 나 센데 약하네요? 뭔 소린지 아시죠? 조합
괜찮은데 왜 지지? 일단 저 8레벨 갈게요. 뭐 띄울 거 저는 다 띄웠기 때문에 되게 아이템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여기 정도는 이기겠는데? 이거 카타리나 이거 케일 한 번만 스킬 써도 카타리나가 케일 이거 죽거든요? 그렇지. 몇 스택이야? 이거 얘 잡으면 60스택 아닌가? 얘한테 계속 찌지 않았나? 이겼었나 한 번? 60스택 됐다. 이러면은 여기 말고 다 이겼던 것 같은데 여기가... 아 근데 여기 뭔데 다리우스 6마리가 겹쳤냐? 7마리가 겹쳤냐?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저 이거 무대 다리우스 가도 되긴 하는데 다리우스 무대 가는 것보다 정손으로 서브 힐링 넣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다리우스가 너무 아무것도 못하고 무참히 죽어버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피바라기 하나로는 조금 모자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손까지 넣어줄게요. 근데 이게 근본템이기도 해요. 약간 거결 피바라기 고정에다가 다리우스 템은 정손 혹은 무대 뭐 이런 거 많이 가거든요. 정손도 나쁘지 않은 템입니다. 좋은 템이에요. 다리우스 많이 가요 정손. 아트록스 안 쓰고 나서스 쓸 것 같긴 해요. 얘도 템이 갖춰져가지고 아지르도. 다음 턴에 8레벨 찍히게 할게요. 이거 저 어차피 9레벨은 안 갈 거라서 8레벨 마무리 조합이라서. 그러면은 이제 얘랑 얘랑 얘는 템이 다 끝났으니까 나서스 템을 볼 거거든요. 나서스도 거결 피바라기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결 피바라기 아마 그쪽으로 보지 않을까 아이템은. 나서스랑 다리우스랑 아이템이 비슷한데 그런 느낌으로 씁니다 둘 다. 나서스 찍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다리우스랑 저 1등이 다리우스랑 가렌덱이고 여기가 아니 제가 다리우스랑 카타리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사 이익으로 렉사이 3코 유닛이 잘 나오는 편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이스 삼성도 있더만 겹친 나는 죽어 나가는 거고 여기 다리우스 겹쳤으니까. 와씨 여기 너무 센데 5코 이송 왜 이렇게 많냐 여기는. 여기 이기면은 녹서스 터질 거야 아마. 녹서스 제가 1스택이 모자란데 여기 때문에 지금 안 터지는 것 같거든요. 1스택 모자란 게 아마도 이길 수 있잖아. 근데 어? 아니 아지르도 아이씨 졌네? 아 이거 겹친 애한테 지는 게 제일 기분 나쁜데 겹친 애한테 졌네요? 아 개짜증나네 진짜. 굉장히 짜증나네요 이거는 좀. 아트록스 되냐? 어? 그렇지! 그렇지 아트록스! 아트록스 진짜 나이스였다 방금. 아니 근데 나서스는 어딨어? 여깄구나. 아트록스 안 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팔고 50원 이자나 받을까? 일단은 나서스 하나 버리고 크산테 이거 야 이거 빨리 끊어야 돼 크산테를. 그렇지 끊어주고. 여기 너무 성장했는데 오코이성이 너무 많아요. 와씨 미쳤다. 와 여기 너무 세 미쳤다 여기. 아 아니 여기 몇 레벨인데 오코이성이 이렇게 많아. 9레벨? 아 저기가 1등 하겠다. 이거 1등은 힘들겠네요 이거. 근데 또 모르죠. 제가 4코 삼성이 뜨면 이길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카타리나 삼성도 못 띄우고 있는데 뭘 뜨겠냐? 4코 삼성이 뜨겠냐 이게? 지금 꼬라지가? 다리우스 삼성 띄웠네 결국. 여기 만날 차례인데. 아 만나기 전에 삼성이 떴어. 큰일 났다 이거. 아이고 아지르 갈렸는데. 괜찮아 이거 그 피읍이 있긴 해. 소나한테 맞아도 피읍으로 소나한테 죽을 딜은 안 나와. 아지르 어차피 피읍 있어가지고. 아 다리우스 죽었네. 이거 졌네요. 아 이거 피 관리 했어야 됐는데 1등을 절대 못 이기니까 이거 3등 하겠다. 무장 사이언 하나 갑시다.
거학 그냥 주자. 나서스. 아 여기 만났네. 까연 일단 침투하긴 했는데 여기 너무 세졌어요. 이거 못 이기겠다 이거. 아이고 너무 세다. 여기 하이머딘 거를 못 끊어서 지는 거거든요. 죽나? 살았네. 카타랑 다리우스 삼성이 붙어도 질 것 같은데 여기는. 아이템 안 쓸게요 그냥. 나서스한테 이거 들어간다고 뭐 바뀌는 건 없어. 이거 들어간다고. 지금 카타리나랑 다리우스 한 마리씩 남았는데 아 참 곤란한데 이거. 들어가시고요. 와 운이 없다. 운이 없어 그냥. 여기 어떻게 한 번 따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어떻게 한 번만 따면은. 이렇게 가자. 최대한 이쪽으로 드리블 합시다. 탱커 쪽 이쪽으로. 다리우스가 가렌한테 갈리더라고. 그리고 소나 스킬도 카시오페아가 빼게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배치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이게 카타리나랑 다리우스가 삼성이었으면은 훨씬 수월했을 것 같은데. 어 이기냐? 이겼다. 오케이 배치 차이. 여기 일단 2등은 했네요. 여기 잡았네요. 그러면은 이러면은 다리우스랑 카타리나 뜰만 하잖아. 아 좀 죽어 좀. 왜 안 죽어 너. 여긴 누가 이긴 거냐? 얜 왜 졌냐 또? 야 삼성 하나. 아이씨 미친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 아 난 3코 삼성도 못 띄우는데. 5코 삼성 두 마리가 뜨면 어떻게 이기냐고. 난 3코 삼성도 못 띄우는데 이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 어? 어떻게 이겨 이거를. 운 더럽게 없네 진짜. 아 몰라 아무거나 떠 그냥. 크사한테 일단 띄우고. 아니 이걸 어떻게 이겨. 아 진짜 너무 억울해. 난 남들은 무슨 5코 삼성 띄우는데 난 3코 삼성도 못 띄워. 2등은 했네요. 그래도 배치 차이로 먹어 들어간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덱인데 제가 운이 없어서 삼성을 못 띄워서 그렇지 통계적으로 가장 좋은 덱입니다. 좋아요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